기자와 어르신 김성기 내 인생을 명품이 되게 하라.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다. 어르신, 지난번에도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셨는데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도 꼴찌로 들어오셨군요. 기자 양반, 자네가 보기엔 내가 꼴찌로 보이시는가 하시며 너털 웃음을 보이신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어르신, 매번 이렇게 꼴찌로 들어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는지요? 맞아. 그렇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말이야, 나는 마라톤 풀코스를 뛰다가 쓰러져 죽으면 정말 잘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주위의 친구들이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갖고 놀다가 하나, 둘, 산에 가서 누워있거든.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지. 죽을 때 저렇게는 죽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니 가끔 신문기사에 마라톤 풀코스를 다 뛰고서 쓰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접했네. 그때 무릎을 탁 쳤다네. 맞아, 저거야. 이왕 지사 죽을 거면 저렇게 죽어야겠다고. 어떤가? 마라톤을 뛰다가 쓰러져 생을 마감하면 자네한테도 기사거리가 되긴 될 걸세. 안 그런가? 네, 어르신. 그건 그렇습니다만 너무 애석하고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러면 오늘 자네하고 인연이 되었으니 특정을 줄까 하네. 네? 어르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뛰다가 쓰러져 죽는 것까지는 평소에도 그럴 수 있는 기사거리겠지만 특종은 바로 왜 내가 마라톤 코스를 뛰다가 죽고 싶어 했을까? 거기에 있지 않겠나? 네, 그건 그렇습니다만. 기자 양반, 자네 지금 몇 살이신가? 아, 네.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어르신. 내가 말이야, 자네 나이쯤에서 인생길을 깨달았다면 내 인생은 지금보다 더 명품 인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네. 자네는 오늘 나보다 더 일찍 인생의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 자네 또래들 역시 인생길 과정과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네. 인생길을 흔히 마라톤과 비교하곤 하지.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 끝에 오는 마지막 명품 인생길. 나는 과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인생 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이네.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자리를 툭툭 털고 벌써 저만치 가시는 어르신의 뒷모습이 너무나 당당해 보였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인생은 정말 명품입니다. 하고 크게 외쳐대는 기자의 얼굴은 상기되었고 한쪽 볼을 타고 내리는 뜨거운 한 줄기 눈물은 확신에 찬 기자의 표상이었다.